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을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통성기도, 방언기도, 중보기도, 에? 뭐라고? 묵상기도? 크게 얘기 봐야 돼. 나 가는 기가 부어가지고 자꾸 오세천형제 나 귀에다 속삭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옥상기도라고 들렸어. 옥상기도 묵상기도 어우 새벽기도 있어요. 그럼 저녁기도, 철야기도, 낮기도, 식사기도 다 나오겠네 이제. 참. 또 무슨 기도? 상기도 나왔어. 어, 다 나왔어. 또 뭐? 금식기도 나왔어요. 작정기도 나왔습니다. 또 많이 있어요 더. 에? 대적기도. 어이구. 또 주기도. 또 뭐가 있어요? 기도. 에? 치유기도도 있을 것이고. 에? 또 뭔 기도 있어요? 중보기도. 아까 했잖아. 죄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이상한 거 자꾸 자막 얘 중보기도를 안 해주니까 얘가 자막으로 자꾸 감사하십니까 장용석 목사님 이런 걸 쓰지 않나. 나 이번 주 그걸 쓸 줄 알았어요. 행복합니까 장용석 목사님. 아, 그 말 했어 또? 나 그거 나올까 봐 두려웠어요. 내가 덜 행복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질문해놓고 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에? 무슨 기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 안수기도. 어이, 그래서 또? 서원기도.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기도 굉장히 많죠. 합기도. 네. 기도가 참 많아요. 기도가 참 많아. 대표기도도 있잖아. 대표기도. 자, 기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서 여러 기도들이 나오는데요.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건 뭘까요? 그렇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물론 알아야 할 수 있죠. 근데 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아는 것만도 못한 거죠. 자, 그러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자, 기도는요 나의 간절한 소원을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기도 아닙니까? 청한수 떠놓고 기도한다. 아니면 뭐야 탑돌이 몇 번 돌아요? 108번 도나? 천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있잖아. 나는 이거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로? 108배라고 그래요? 108배도 있고 아무튼 있죠. 탑은 몇 번 돌아야 돼요? 무너질 때까지. 몇 번 돌아서는 그냥 돌나 봐 그냥 모른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안 돌았어요? 돌았어야지. 그러니까 절에 가도 탑도 제대로 안 돌고. 그러니까 탑돌이를 잘 했어야 부처님이 어떻게 또 아들을 점지해 주시고 막 그랬을 텐데 말이요. 그렇잖아. 장애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간절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기독교인들도 하고 타 종교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야 기도해봐 이러잖아요. 기도해. 때로는 보름달 뜰 때, 보름달이 제일 먼저 뜰 때 기도하고, 아니면 신년 새해 뭐 할 때
해뜰 때 기도하고 해질 때 기도하고 이거 뭐 다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대상.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 가운데는 그 대상이 명확한 사람이 있고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 창조주. 우리가 일단 하나님 하면은 창조주.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딱 나올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창조주라는 말 안에는 만물의 주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무소부재라는 것은 계시지 않은 곳, 장소를 초월하여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게 무소부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거든요. 영원하고 영존하시다라는 그런 우리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나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돌이나 나무에게 비는 거예요. 돌부처에게, 나무신상에, 비석에, 벽화에 이런 거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돌부처 앞에서. 돌부처는 뭐하고 있습니까? 돈 다 내놔. 돈 다 내놓으라고. 돈 다 내놔. 이거 돈 다. 예수님은 다 가져라. 다 가져. 다 가져라. 예수님은 다 가져라고. 근데 돈 내놔. 돈 내놔. 나무에서. 나무에서 달라고. 청원수 세비가 청원수 돈을 꽉 빌어야 돼. 제주도 가면 뭐 앞에서 빌어요? 돌 하루방 가가지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거 코, 돌 하루방 코가 다 문질문질해지고 이거 갈아서 먹으면은 애기 못 낳아서 이거 먹으면 애기 난다고 막 갈아서 애기 먹고 다 이게 뭐 아니 미신 아니 미신. 하버드 대학교 가면요 하버드를 처음 세운 쉽게 말하면 초대 총장이 있죠. 그 비석이 있거든요. 그 비석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꼭 만지고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에? 발.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아 나왔어요? 아, 유식하시네. 어떻게 그런 것도 보셨다냐? 맞아요. 거기 가면요 이 발가락을 이 엄지발가락인가 얼마나 문질렀던지 아주 금색이야 금색. 제가 지금 봤거든요. 저도 문질러봤어요. 예. 여러분 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다고요. 하버드 대학생은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걸 이걸 문제로 아 우리 아들 여기 학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뭐요? 다 미신이거든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뭐합니까? 빌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우상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 자 여러분 하박국을 찾으세요.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 호박국이요? 호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들어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야? 아멘. 그 우상들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고 거기는 생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다 죽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게 사람들은 말 좀 하라고 응답 좀 해달라고 축복 좀 해달라고 그 앞에서 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어리석냐.
제가 여러분 탈무드에 나왔던 그 아브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람이 어렸을 때 그 아브람의 아버지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었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야 내가 좀 일 좀 갔더니 너 가게 좀 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 어린 아브라함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아,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거요 어제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무슨 이 우상이 당신의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이거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이거 돌이에요 나무예요. 그러니까 살아왔던 사람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다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며칠 뒤에 또 아버지가 맡겨놓고 가니까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저 창고에 가서 몽둥이 하나를 두고 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팍 모가지를 다 때려 부셨어. 다 때려 부시고 큰 그 우상 하나만 딱 남겨둔 거야. 그리고 그 몽둥이를 그 우상 앞에 갖다 놨어. 그러고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다 부져서 야 이거 도대체 웬일이냐 웬일이야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우상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움직이더니 내가 진짜 우상이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진짜 신이야 서로 싸우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 큰 우상이 이놈들아 내가 제일 신이다 그래서 그 몽둥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무슨 이것이 말을 한다고 이것이 무슨 움직인다고 뭔 소리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아요 무슨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데 그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 앞에 사람들은 절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떤 모양으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천주교는 우상들이 정말 많아. 마리아부터 뭐 예수님도 있지만 여러 위인들, 그 위인들의 그 우상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로마 쪽에 바티칸에 가보세요. 베드로 성당 그 안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조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다 그들의 신인 거야, 신.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고. 왜? 자기들은 우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늘 망령 때리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몇 개명이에요? 2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계명을 삭제했다니까요. 천주교의 10계명에는 2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3계명이 2계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당시 다 올라갔어. 그러면 몇 개가 남아요? 9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은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인데. 그래서 천주교가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10계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여기서 9와 10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의 10계명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 신명기 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도치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에서 도치도 말하지도 보지도 그런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상을 만든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아멘. 만든 사람이나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와 같이 된다고요? 우상과 같이 된다. 이런 우상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죽는다. 우상이 다 죽어요? 우상과 같이 된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생기도 없는
너희들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 이게 출애굽 20장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 말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야. 하늘, 땅,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일본은요, 일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몇 개나 있는 줄 알아요? 예? 몇? 크게 얘기해봐. 800만 개? 그렇게 많아? 네가 맞을 수도 있겠대. 내가 알기로는 8만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얘는 800만 개라고 내가 지금 잠깐 헷갈려가지고 한번 조사해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그 사이 늘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거든. 여러분 일본은요 8만 개가 넘는 얘 말해요 그냥 800만 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신이야. 예수신. 예수도 그 우상 중에 하나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고양이, 이 고양이도 신이요 신. 개도 신이고요. 다 신이거든요. 다 신. 자, 인도는요? 네? 네. 소 먹으면 안 돼. 소 잡으면 안 돼요. 신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새도 신이 되기도 하고요. 바다에 있는 것도 신이 되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비워하는 사람은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아니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은 3, 4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3, 4대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 다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주신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이것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알려주시다. 완전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에 이르도록 와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는요 결국 이게 뭐하는 일이냐.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죠.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무당 꽃하는 거 다 귀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요. 4대 이상 된 조상은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대, 4대, 4대 이상 가면요. 더 이상 이생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저승에도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까지는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참 잘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로 알아야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는 거예요. 아까도 했잖아요. 힘쓰라고 했잖아요. 애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새벽 여명, 새벽에 여명이 오듯이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해마다 쏟아지는 그 가을빛처럼 또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셔서 많은 땅을 적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래된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 그대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하소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기쁨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만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예요.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직 89세 안 됐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오세천 희망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리니. 이렇게 거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라처럼 이름을 바꿔요. 양사라로. 자,
여러분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구원하신 분,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시고 여러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너의 아버지는 오세천이요. 이게 아니야. 그 아버지는 둘째 아버지야. 알았어? 오세천은 둘째 아버지. 첫째 아버지는? 그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러니까 둘째 아버지는 오 세 번째. 오 세천. 오 세 번째 하늘. 그잖아. 오 세 번째.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안 되면요, 사실 기도해도 안 돼. 그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버지가 옆집 이상한 아이의 그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한결이가 와서 저한테 아빠, 아빠. 혜림이 와서 아빠, 아빠 하면은 그래, 그래, 그래 하고서 네 엄마한테 말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 응답 아닙니까? 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라 이것도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 아빠 하면은 너 누구냐? 아빠가 아닌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아멘.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은요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이 되지만 우리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 다시 말해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라고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찾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냐 종살이하는 영이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나의 아저씨가 아니고 그잖아요.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빠 아버지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아멘. 여러분은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슨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야훼라는 단어조차도 두려워서 못 써요. 못 불러요. 그들은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여. 아도나이. 왜? 야훼를 어떻게 씁니까? 그들이 야훼라는 단어를.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람이요. 아브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힘주시는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러분 내 부모도 나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나 상처,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가 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6절에 이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 아멘. 공중의 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대요. 왜요? 왜요? 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새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잡새도. 네. 다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어 먹이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아니 저 새들도 영혼이 없는 저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아멘. 한결이가 아빠 빵 좀 그때 내가 돌 갖다 주는 거예요. 일단 먹어라. 생선 팬 갖다 주는 거예요.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가 악한 강도야. 난 도둑놈이야. 근데 그 도둑놈이 아버지가 도둑놈인데 그 아들한테 딱 악한 걸 줄까요? 아주 나쁜 살인자도요.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먹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악한 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만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더 좋은 곳으로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더 좋은 곳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거야. 나는 하나 구했는데 열 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개척했을 때는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막 다 들어주시는 거 막 기도도 안 했어 그냥 생각만 했어 생각만 했는데 막 채워주시네. 하, 오늘은 빵이 먹고 싶다. 그 빵이 오늘은 깐풍기가 먹고 싶다. 칠리 새우가 이제 메뉴를 바꿔야겠어. 이제 제 입에서 이제 탕수육 안 나옵니다. 제 입에서 이제 탕수육 안 나와요. 마라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망고. 그러니까 아니 난 생각한 게 그거 막 아니 생각이는데 집에 쌀이 떨어졌네. 갔다 왔더니요 집 앞에 쌀이 와 있는 거야. 말도 안 했는데 쌀이 와 있는 거야. 개척했을 때 신혼 때 결혼하고 나서 개척할 때 아니 신혼 때죠. 아 개척했을 때는요 교인 몇 명 없잖아요. 근데 그해 개척한 그 첫해 때요 가을에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요. 쌀이 진짜 한 열 포대 이상은 들어왔을 거야. 교인은 몇 명 없는데. 교인 해봤지. 그때 한 1년 했을 때 우리 교인 한 2, 30명 됐을까요? 근데 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야. 제가 그랬죠. 야, 이렇게 쌀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렇게 먹을 쌀이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이 먹을 사람들이 들어오려나 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두고두고 언제 다 먹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믿음 없는 거야. 나는요. 야, 이렇게 쌀이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야, 우리 교회 많은 사람 보내주시려나 보다. 이걸 다 먹어야 될 테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래 늘 그래. 와이셔츠가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네. 왔더니 퇴근하고 왔더니 아파트 문 앞에다가 누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걸어놨어.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도 다 아시지만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는 늘 그래서 어디 가서 아쉬운 줄 안 해요. 저희 가족들한테 저는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우리 형제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요.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부자신데. 그렇잖아요. 부자신데. 뭐 째째하게 돈을 몇 푼 달라고 가서 구걸합니까?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차례 없이 살았으면 없이 살았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지가 더 당당해요.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구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채워주실 거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부모한테 손 내밀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손 내밀어본 적이 없어요. 개척할 때 그렇게 어려워도요. 진짜 한결이 났다고 저희 동삼이 매달 10만 원씩 들어와. 양육비라고 10만 원씩 들어온 거 1년 모아놔. 120만 원 모아. 그거 빚 갚아요. 모아놨다 한꺼번에 털어내. 그런 생활을 했어요. 해도 가서 돈 한 푼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월세 제가 다 만들어서 내가 월세 집 월세 40만 원씩 내가면서 또 생활하면서 생활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 혜림이 이제 6살 7살 됐지 얘 이제 태어났지 돈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교회다 손 내민 적도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도 돼야 되겠지만 내가 축복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맨날 교회가 막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빚더미 앉아가지고 교회가 한다면 무슨 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한 교회는요 빚을 21억을 냈어요. 21억을 그래서 매달 900만 원 이자로 나가. 헌금은 600만 원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억을 또 대출을 받아야겠대. 근데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교회는 뭐합니까?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권을 달라고 해서 물권. 따라서 주여 물권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권이요. 인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건강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건강이 있어야지. 이런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건강.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만권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이러면 큰 손 되세요. 큰 손. 몰래 째째하게 들어가. 이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라는데 마음껏 쓰임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또 앞으로 저는 그렇게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왕 하는 거 말이에요. 이왕 하는 거.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 읽어보세요. 구절.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이게 지금 기도, 주기도예요. 주기도. 우리 항상 주기도 못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요것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요거 자세히 내일 요거 요 부분은 자세히 할 것도 없네. 오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자, 1인칭으로 얘기하면 나의 아버지. 다 기도해 보세요. 1인칭 시점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로 바꾸시면 돼요. 나로. 나의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에 있을 때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옆집 아저씨고 다른 사람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막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런 몹쓸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이 새끼들은 그냥 나 지금 밟아버리지.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요.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여. 못난 아버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그럼 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체력이 없어도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내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잘 돌보시라면 여러분 부모님 잘 살아계셨을 때 잘 돌보라는 거예요. 효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니까. 그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거냐?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기본.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따라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죠. 엘리야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잖아요.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성가곡이에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 아닙니까? 이 말씀은 산상수훈 하면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5절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를 가르쳐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아멘. 자, 뭐 하지 말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사람들은 많이 모이잖아요.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회당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큰 길 모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기도하는 거야. 보란 듯이. 다 보라.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요. 누가 봐도 기도하네.
거다 기도실을 딱 두르고 확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처럼 잘 보입니까? 자, 그럼 이 말은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자, 그럼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와서 한두 잔을 기도하고서 다 보이잖아.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예요. 그러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의 기도를 따마 보면서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 자세하게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인데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흐느껴 우는 것도 복이야. 어떤 사람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많거든요. 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거 참 이건 은혜예요. 은혜.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안에 그 눈물이 마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한나는 서운합니다. 아까 전에 서운 기도 나왔죠. 서운하는 거야. 그 서운 기도가 뭡니까? 시작. 자,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막 간절하게 하나님, 성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한 평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대. 주의 종으로 바치겠대. 머리에 삭도도 대지도 않고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나실을 그냥 주께 드려진 사람으로 바치겠다. 이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낳자마자. 아니, 지금까지 애 낳지 못한 것도 참 소름인데, 아픔인데. 근데 나의 아들을 주신다. 이것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고서 내가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 한나의 입술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입술만 보고 있어. 자, 어떻게 기도했길래? 시작. 한나가 뭐해? 왔다 갔다 해.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이거요. 입술만 움직이고 뭐 하지 않았어요? 소리. 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입술은 움직이고 있어. 근데 뭐는 나지 않아요? 소리는 나잖아. 자,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 한번 입술로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말라고만 해보세요. 자, 뭐든지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해보세요. 시작. 네, 딱 그 모습인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어. 한날 어떻게 했다고요? 흐느끼면서. 해보세요. 시작. 흐느끼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면 제사장이 저러고 있습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영적이지 않으면 엉뚱한 걸로 꾸짖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다 시작.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딱 때가 되니까 아들을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꿈꾸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물론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중심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전을 베풀고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어서 스스로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금식 40일, 난 금식 100일도 했고. 많아요. 많아요. 한나처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이 1대1 골방 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골방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다 각자의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 골방 기도가 없다 쳐보세요. 자 여기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 나는 여기 골방 기도는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아무도 어차피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요. 여기서 나만의 여러분 장막을 치세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 옆에서 쨍알쨍하는 새소리야 새소리. 이거 듣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기도를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 이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이게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골방 기도 우아하게 만들고 커튼도 치고 촛불도 하나 달아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말씀 구절 붙여놓고 아 예쁘다 골방 기도. 그리고 일본에다가 하품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이게 골방 기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기숙사가 안 됐어. 기숙사가 안 되고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일단은 학교로 갔잖아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화요일 아침에 갔어. 수업을 받았어.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니까 집도 구할 돈이 없어. 뭐 집을 뭐 자취방을 구할 돈도 없고 뭐 제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 안 됐죠. 돈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했던 게 그때 야 너 신학교 왔다 갔다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야 마티지 사라 그랬어. 마티지 사라 2000년도에 마티지 사라. 목사님이 차 사라고 하니까 차 샀어요. 목사님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차만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 샀어요. 그 차 할 부끄럽습니다. 마티지 제일 그냥 제일 기본이잖아. 기본에다가 에어컨 하나 딱 설치했어. 가장 기본에 뭐 옵션 프로 이런 건 뭐 사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에어컨 하나만 하고 그리고 마트를 끌고 제가 출석해서 이게 저의 집인 거예요. 집 보험료 다 제가 있어. 아무것도 그냥 차 사라는 말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든지 차 샀지 보험 들었지 왔다 갔다 통행세 들죠. 그러고 나서 제가 차에서 갔으니까 이제 방은 없고 기숙사는 못 들어가지. 그런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 기도글이 있어요. 학생이가 지금도 침실에 학생이가 1층이 있거든요. 학생이가 1층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기도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 방에 1, 2, 3, 4, 5, 한 10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큰데 공간이 있고 방이로 10개가 있어요. 딱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책상 하나가 있습니다. 책상. 들어가서 불을 켤 수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한 사람 딱 앉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제가 학교에 그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가지고 뭐 레포트를 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12시 되면 불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때 거기 기도방으로 가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도방에 들어가면 그 한두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1시, 1시 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끄고 거기서 자요. 쪼그리고 자는 거야. 다리가 안 펴져요. 어떻게 자야 될까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3월달 침신대 3월달은요 지금 도시화가 돼서 많이 더워지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서리가 내릴 때예요. 5월달까지도 추워요. 5월달까지 잠바 입고 다녀야 돼. 요즘도 그런지 몰라 엄청 추워요. 그 추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난방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냉방이에요. 냉방. 그러니까 3월달에 거기는 완전 냉동실 같은 곳인데 이러고 쭈그리고 자야 되는 거야. 얼마나 춥던지요. 잠도 제대로 잠도 못 자죠. 근데 밖에서 수혜 아저씨가 경비 문을 잠그는 거예요. 한 2시 정도에 문을 잠궈.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오기 전에 제가 불을 끄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불을 끄고 자요. 그럼 밖에서 문을 잠굽니다. 나갈 수 있었어요? 못 나가요. 몇 시까지요? 6시까지. 그럼 중간에 볼일 못 봐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거기서 죽으려고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일주일 그렇게 버텼어요. 너무 춥더라고. 막 몸이 굳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요. 그 1인용 전기장판인가 그런 걸 내가 가져갔던 것 같아요. 하도 추워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제가 생활했어요. 한 달 반인가를 생활했습니다. 한 달 반. 그러다가 걸렸어요. 2시경에 누워 자고 자려고 들어 누워있는데 문을 열더니 어이 학생 나와. 여기 자면 안 돼. 나가. 그러더라고. 쫓겨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마티즈로 간 거예요. 마티즈 가가지고 마티즈 다리 의자를 딱 운전석 딱 뒤로 제끼고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다리 펴고. 이거 얼마 힘든지 몰라요. 이러고 피고 자는 거. 근데 춥잖아요. 4월 달도 추워요. 거기 4월 달도. 그러니까 뭐 할까요? 1시간, 2시간 추우면 히터켜. 히터 켰다가 휘발유 가까니까 한 20분 켜다가 또 꺼. 온도가 좀 올라가면 다시 사. 그다음 한두 시간 좀 또 추고 다시 켜. 한 두세 번 켰다 껐다 하고 나서 보면 벌써 5시가 되면 해가 떠요. 그럼 잘 수가 없어요. 그러기를 제가 한 학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기대했을까요? 골방 기도에서. 하나님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너무 마티즈 좁습니다. 그랬을까요? 기숙사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 그거 기도 안 했어요. 저 거기에서 기도했던 거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내가 침례교단에 내가 뭐 인맥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써주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 복음자라는 일에 나 써주세요. 나 써주세요.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나 써주세요. 그거 기도 말고는 한 게 없어. 하나님 나의 능력을 달라고, 치유 능력을 달라고,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라고, 하나님 나를 크게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 전에 코로나 끝나갈 때 2022년도 22년도 맞죠? 22년도에 침신대 코로나가 다 끝나고 그때까지 예배를 체풀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을 때 4월 셋째 주부터 오픈 예배를 했습니다. 채플실에서 대강당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강사가 저였어요. 첫 강사를 전체 모아놓고 하는 집회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것도 누가 초청했느냐? 총장이 초청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행정실로부터. 장윤성 목사님이시죠? 예. 아 목사님 4월 셋째 주 이때 넷째 주 혹시 시간 되십니까? 왜요? 채플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플에 와서 설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학금을 들고 오라는 얘기예요. 침신대에서 설교하는 사람 다 장학금 냅니다. 보통 최소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 냅니다. 1000만 원 들고 와서 애들 밥 사준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밥 한 끼만 사줘도. 밥을 사주든 장학금을 들고 오는 이게 채플에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1000만 원 낼 돈도 없고 우리 교회가 1000만 원 낼 돈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도 많이 났는데. 그래서 내가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물어봤어. 나보다 이 돈 들고 오라고 하는가 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딱 한단 소리가 네, 총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총장님이요? 저를 어떻게 알고요? 아, 총장님께서 우리 침례교단에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청년사회가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꼭 모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듣게 된다고 총장님이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전화 끊었어요. 내가 내린 결론은 아 장학금 들고 가지도 않아도 되겠다. 나는 돈 들고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장학금 천 원 아니 안 들고 갔어요. 저는 그냥 빈몸으로 갔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 설교했습니다. 그 강단에 올라 설교해서 장학금 안 내고 설교한 사람은 제가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밥값 들고 오지 않았어요. 장학금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장학금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32분인가 설교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32분. 32분 설교 딱 하고 내려왔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학생들이 뒤집어졌어요. 채플 시간에 말씀 듣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 하든지 졸든지 자든지 딴짓 하든지 이런 애들이 거의 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저 2층에서부터 말씀 이러고 듣던 애들이 설교 5분 10분 되니까 이 자세에서 갑자기 이렇게 경건한 자세로 바뀌더니 기도의 손으로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말씀 듣는 거에 막 울기 시작하고 찬양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용성 목사님 도대체 누구야?
애들 쓰는 에브리 타임 뭐 에브리 타임 에피타임 뭐 에피타이즈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애탄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애들끼리 막 소통하는 거. 거기 올라가 장용성 목사님 도대체 누구야? 이분은 어떤 분이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위에서 막 댓글에 막 제가 찬양 많이 불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 불렀거든요. 그 댓글에 지금 이 좌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좌리에서 장용성 목사님 락커야?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별 댓글이요.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날 첫날 저녁 애들 기숙사에서 마지막 점호하는데 점호에 나왔던 틀어줬던 노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이슈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서 1, 2년 흘렀는데도 그게 레전드가 되었다란 말이야. 레전드가 됐어.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체포는 처음이었다. 이런 신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충격받았던 신학생들. 그 후로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딱 20년 만에 졸업하고인지 신학교 들어가고인지 20년 만에 간 거거든요. 20년 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골방 기도. 골방에 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장 7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만 그들은 아멘.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뭔지 아니? 첫 번째는 위선자처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빈말 되풀이하지 말라. 이 빈말이 뭔 말인가? 빈말. 아무런 믿음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말만 반복하는 기도 있잖아요. 말만. 그냥 의미가 없어. 빈말이야 그냥 빈말. 우리 그런 빈말 많이 하잖아. 사랑해요. 빈말 많이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빈말 많이. 기도할게요. 다 빈말 아닙니까? 진짜 기도합니까? 저한테도 꼭 이렇게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매일 기도해 주시면 저 이런 말 안 하면 저 거짓말 안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진짜 기도할 내용이면 내가 예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니다. 핸드폰으로 기도해요. 왜?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진짜 뭐 기도해 진짜 계속 기도해 줘야 될 내용 같으면 내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종교적 언어인 거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진짜 기도하나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이 다음 주에 있을 유스비전 캠프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작 기도들 우리 교인들은 더 어디 갔냐 이거야. 기대된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요. 학교 가는 길에 가방 메고 가는데 뭐 담장 넘으로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가 내가 귀를 쫑긋대고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남녀 오랭교이고 남녀 오랭교 남녀 오랭교 남녀 오랭교 남녀 오랭교 남녀 오랭교 남녀 오랭교 도대체 뭐야. 남녀 오랭교이고 남녀 오랭교 뭔지 알아요?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이걸 주문치로 외우는 거야. 남녀 오랭교이고. 혹시 해본 사람 있어요? 거기 빠졌던 사람. 자수하여. 남녀 오랭교이고 남녀 오랭교. 이거에 정말 우리나라 거의 최고 거의 1인자처럼 했던 활동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잘하네. 조혜련 씨, 조혜련.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그 남녀랑 거의 창 씨한테 막 축복기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들이 그 열정적인 조혜련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 이게 가짜였구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파기 시작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참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녀 이게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하고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분명한 기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여러분을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나주의 말이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려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자들의 기도나 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본받지 말고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다 알아주시지, 다 알아서 해주시지 왜 그러죠? 아신다며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알아서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알아줍니까? 알아서 다 챙겨줍니까? 애기였을 때. 그죠? 애기였을 때는요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필요한데요. 아빠 이게 나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너희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실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키려 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당연히 하나님 잊지 않았죠.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상기시켜드리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빠 그때 약속했지? 아빠 나 약속했잖아. 기억하고 있지? 알아 알아. 내가 또 잊어버리면 하면 아빠 그때 약속 잊지 않았지? 알아 알아 알아.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자 계속 시작. 늘 상기시켜 드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예,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누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예레미야 3장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백지수표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 마패가 있잖아. 마패가 있는데도 얻어 터지고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게 정립이 돼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주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내일은 주기도에서 알려줄 겁니다. 주기도. 자, 주님이 일하시도록. 28분 남았어요. 오늘 10시 30분간 28분 남았으니까 28분 동안에 뜨겁게 한번 짧지만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세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가 일하시네. 간절하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늘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보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